카메라 이럴 때 하신 거예요? 이걸. 세팅 아니면 디지털? 세팅. 세팅 저거 매달리는 거? 네. 저게 나아요 아니면 디지털이 좋아요? 난 저게 좋아요. 아 저게 더 좋아요? 옛날 게 더 좋아나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3년. 62, 3. 지금 스타일은 딱 요즘에 젊은 한 30, 40대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너무 레이어드보다는 일자로 가서 이렇게 위에만 약간 측면 스타일인데 엄마들은 이게 안 어울려요. 60대 넘어가면 얼굴이 처지고 밑에가 뚱뚱하면 안 돼. 오버젠이 뚱뚱해다고 언더전이 이렇게 슬림하게 하셔야 돼요. 코트 스타일도 너무 일자고 파마에서 이렇게 큐티층이 다 일어나는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파마에서 좋아질 수는 없어요. 매직을 해야 돼요. 그나마 디지털로 하면 좋아져요. 왜냐면 이 머리가 소장머리잖아요. 염색도 자주 하잖아. 세팅 온도가 몇 도야? 제일 낮은 온도가? 어? 120. 120이에요. 제일 낮은 온도가. 디지털은 소장머리가 90도야. 이건 90도로 해야 돼요. 제가 스타일 한번 내볼게요. 커트부터 일단 변화주고. 원래 제가 셀프 드라이를 잘 하잖아요. 원래 잘 하시죠?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머리에요. 이 머리 못해요. 포기했어요 제가. 왜냐면 여기가 너무 뚱뚱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네. 포기했어요. 앞머리 있지? 여기는 무시하고 새로운 라인 있죠? 턱선 정도 가져와서 연결. 자, 여기다 턱선까지만 가져오세요. 모든 머리를 턱선 쪽으로 가져오는 것만. 길지 여기? 잘라줘야 돼. 다시 여기를 턱선까지 가져오는 거 잘라줘야 합니다. 이게 너무 뚱뚱해 밑에가. 자, 이렇게 라인을 좀 감싸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가위로잖아 오래 걸려요. 레이저로. 라인을 레이저로. 자, 여기도 레이저로 끌려오는 것만 잘라줍니다. 자, 기장 체크. 약간 길다. 끌려오는 것만. 이렇게. 자, 모든 머리를 다 가져와서 코로 끌려오는 것만 잘라주고 여기도 끌려오는 것만. 스타일 좀 내주셔야 돼. 자, 뒷머리까지 끌려오는 확인할까요? 끌려오는 확인하고 이렇게. 자, 여기 끌려오는 거 뒤에도 다 끌려오는 것만. 여기 살짝 있다. 자, 이쪽은 빗질을 뒤에서 가져오셔야 돼. 이번에 네이프가 너무 지금 뚱뚱해요. 해주는 거죠. 포인트 커트. 포인트는 너무 둔탁해요. 포인트 커트로 끌려오는 거야. 세트 드라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피디가 뚱뚱해서 그래요. 여기 막, 생각보다 뒤가 되게 납작하시네요. 이렇게 납작하시네요. 진짜 이 녀석. 재도 없어요. 이 녀석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슬프다. V라인으로 떨어지게. V라인은 지금 약간 되는데 완전 V자는 안 돼요. 머리가 짧아서. 예전에 길어서 되는데 지금 V자 안 하면 이렇게 좀 약사발기 가야 돼서 안 돼요. 층을 좀 내야 돼요. 레이어 그 2번처럼. 2번 기억나죠? 1번, 2번, 레이어 2번. 파마랑 커트랑 궁합이 안 맞아요. 파마할 때는 커트 너무 이쁘게 하면 안 돼. 10분 안에 끝내야 돼요. 대신 파마 끝나고 나서 다시 봐주셔야 돼요. 창문 잡아야 돼. 너무 일자니까. 전체적으로 레이어도 좀 되죠? 눈썹에서 2cm. 만벌이는 아이론 파마 할 거예요. 볼륨만 있게. 여기 보세요. 코로 가져와서 연결. 끌려오는 각도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앞머리 파마하는 거 잘 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이 머리. 어설프게 많이 삐쳐요. 시컬만. 볼륨만 있게. 롤스레드처럼. 콧손까지만 살짝. 여긴 아이론 파마 들어가요. 볼륨만 있게. 오케이. 어려 보인다. 벌써 어려 보여. 어때요? 벌써 2년 어려 보여. 웨이브한 부분 보세요. 중간부터 찍으세요. 웨이브 할 거니까 돌려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웨이브 하니까 돌려서 하나 둘 셋. 앞에 말고 이럴 때 팀님은 중간에 그냥 소개.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 소개는 팀님을 하고 위에는 끝에만 하셔야 돼요. 파마하기 전에 커트를 완벽하게 하시면 안 돼요. 파마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션 커트 살짝 살짝 해주셔야 돼요.
무거운 부분은 틴닝을 해야 돼요. 내 파마 말기도도 편해요. 이렇게 확인하고 살짝만 여기만. 여기도 무거운 부분 살짝만. 약간 감기 기운인가 보다. 에어컨. 티슈 하나만 주세요. 어떡해. 일시적으로 괜찮아요. 아, 이 양이한테 얘기해. 아니야, 너 모처럼 하니까 너무 좋다. 되게 멋있고 시크하신데 갑자기 머리도 빠지고 감기 걸리고. 세월이 야속하네요. 2년 사이에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돼. 아니에요. 예약이 안 돼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그래요. 지금 2년 사이에 더 좋아졌네. 아, 죄송해요. 아, 아, 눈치 없이. 아, 눈치 없이. 눈치 없이. 아, 살 것 같네. 커튼에도 느낌이 좀 달라 보이죠? 확실히 다르죠. 탑을 내는 게 아니고 리더 좀 채워내야 돼. 위에는 그게 안 되잖아. 앞머리는 여기는 다 아이롱할 거야, 이거는. 아이롱해서 이렇게 좀 살릴 거야, 살짝. 수분의 정도. 30%. 끝에가 좀 까칠까칠한 게 있잖아. PPT를 전체를 좀 하셔야 돼. 바로 약 받으면 결과물이 좀 거칠게 나와요. 그리고 먼저 PPT는 알잖아요. 머리를 좀 단단하게 해준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손상된 부분은 뿌려줘요. 특히 앞머리. 많이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안 무너져요. 사이드 앞머리는 손상모만 해야 되고 여기는 완전 건강해요 또. 그러면 1:1 여기는 손상모. 약을 다르게 써야 돼 이분. 그래서 500원 추가해요. 500원 추가.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 수분을 다시. 손상모죠? 일단 손상모 베이스. 손상 7, 건강 3. 내 예쁘는 머리가 건강해요. 발라볼게요. 자, 빗질 가볍게 하세요. 아,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네요. 새로운 머리. 그쵸? 네. 여기까지 발라줘요. 부드럽게 보세요. 뿌리 가까이 가르치지 말고 여기서 약을, 여기는 건강해. 좀 통통하게 여기는 닦아내고 이렇게. 빗질부터 가볍게 하고 여기, 아, 여기는 건강하다. 저는 연화볼 때만 장갑을 안 낍니다. 고인과 나와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느껴져야 돼요. 빗질 가볍게 하고 단돌이부터 하셔야 돼. 약발부터 안 돼. 빗질부터 단돌이 한 다음에 다음에 약을 발라줘야지 이렇게. 여기는 좀 묻었다 닦아내시면 돼 이렇게. 이게 더 잘 나와요. 빗질부터 가볍게 하세요. 뿌리까지 굳이 약 바르지 마세요. 아까워서가 아니고 다 불필요합니다. 시간 더 오래 걸려요. 여기만 발라주면 돼요. 살짝 뿌리 살릴 부분은 조금 가까이, 조금 가까이 바르고 연결. 근데 약 바르면서 딱 느낌이 와요. 아, 연화가 지금 진행이 된다 안 된다 느낌이 딱 옵니다 지금. 아, 이분은 생각보다 연화가 돼요. 지금 되고 있어요 벌써. 열파마 할 때 되게 단순하게 합니다. 어렵게 안 해요. 뭐 때로는 단순한 게 제일 나아요. 뭐 특별히 뭐 복고폼 뭐 탄머리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가볍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너무 파마에 하면 안 돼. 디자인 쪽으로 보셔야 돼요. 두피를 안 살린다 그러면 이런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두피 살릴 거면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두피 안 묻으면 안 돼. 최대한 머리끝 부드럽게 할 거야. 할 수 있어. 두피 약이 전혀 안 묻죠? 네. 두피 약 묶으면 끝나. 앞머리는 나중에 발라야 돼요. 앞머리는 연애 금방 나올 것 같아. 나중에 바르고 다 발랐으면 이제 처음 바른 데 다시 테스트. 머리가 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럼 물을 약간 뿌리셔야 돼요. 편하게. 2차적으로 바로. 보통 기다리잖아. 기다리면 안 돼요. 이건 바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연화가 얼마나 됐나. 제가 테스트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요번에 이분 60% 나왔어요. 그러면 끝에 나오는 시간이 한 10분이면 되니까 지금 연결하셔도 돼요. 그냥. 남은 약으로 살짝살짝 도파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거치게 하지 마요.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송쌤도 하고 바로 기다려요. 바로 약 바르지? 모발에 따라서요. 모발에 따라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다 안 기다려요. 바로 발라요. 그래서 약을
속눈썹만 발랐으면 기다려야 돼요. 사이드는 나오는데 뒤에가 안 나왔잖아. 그럼 안 돼요. 그 뒤에는 조금 섞어 쓰고 이렇게 빨리빨리 연하죠. 다 바르고 나서 20분에 끝내야 되고 뒤에가 너무 납작해요. 이건 0.5cm 양을 띄고 바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찍찍이 되는 건 안 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뭐 이거 한다고 더 사는 건 아닌데 대신 아이롱 뿌리 살릴 때 아, 좀 더 편해요. 좀 편하게 살려. 훨씬 더 시간이 한 10분 이상 단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려야 이따가 우리가 작업할 때 좀 더 편해요. 뿌리 살릴 때. 자, 앞에는 손상모예요. 무조건 손상모. 온도는 120도. 여러분들은 앞머리랑 탑만 아이롱 하는 것만 잘 보셔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 머리가 아이롱 했지. 다음에 딴 파마 뭐 1번 파마를 한다 그러면 앞머리 아작나. 아작나. 아이롱을 해주셔야 돼요. 자, 딱 다 발랐죠. 그러면 처음 바른 다시 오셔야 돼요. 처음 바른 다시 오셔야 돼요. 위에는 벌써 나와서 색깔 변했지. 이게 쫄면 안 돼. 색깔 변했다고. 지금 위에는 벌써 나왔어요. 지금 이분 이거 약간 사기치는 거거든. 이게 이럴 때 위에 나왔잖아. PPT 탑만 좀 뿌려줘. 위에 벌써 나왔어. 위에는 위에 좀 뿌려주면 돼요. 그럼 약간 얘가 진정이 돼. 지금 약을 닦아내고 다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아, 끝에가 손상이 심하다. 이분 다 나왔어. 손상이 심한 거예요. 그냥 쫄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한테 PPT가 있잖아. 먼저 빗질, 겉빗질만 살짝만 하세요. 그리고 약을 살짝 닦아내야 돼요. PPT가 잘 먹게. 그리고 연화도 수시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연화도 수시로 확인하고 닦아내고. 자, 연화 보는 방법 편하게 하세요. 우리 약을 좀 진하게 발랐잖아. 오른손으로 약을 닦아낸 다음에 살짝만 찝어보세요. 완전 찝히지? 이분은 손상이 심하다는 거야. 쫄지 않으셔도 돼요. 절대 쫄면 안 돼. 우리한테는 PPT나 삼성 펌제가 있잖아. 그렇지. 쫄지 않으셔도 돼요. 절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테스트. 이분은 연화 다 됐어요. 앞머리 지금 나도 발랐죠. 앞머리 발라도 5분 됐을 것 같아요. 나왔어요. 앞머리는 연화 많이 나오면 안 돼요. 70%만 나와야 돼. 닦아내세요. 아주 심한 머리는 뭐 휴지로 하는데 굳이 그리까지는 안 하고 삼성 펌제 지금 바로 발라주면 머리가 다시 단단해져요. 삼성 펌제 바르면 여기 머리가 맨질맨질해져.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렇게 만져줘야 돼요. 다시 좋아졌죠? 이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샴푸하고 나서 삼성 펌제를 한번 샴푸에서 다시 해야겠다. 이분은 지금 중간 밑으로만 그래요. 그래서 굳이 위에까지는 바르지 말고 끝에가 손상이 심하니까 끝 모발만 이렇게 좀 발라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자, 이렇게 부드럽게 변해요. 이렇게 벌써 좀 머리가 살아나요. 혼자서 연화 한번 한 시간 보면 안 돼. 대신 이 손님 할 때는 딴 손님을 받으면 안 돼. 딴 손님 받으면 안 돼. 괜히 커트 한 명 더 하려고 하면 안 돼. 굳이 받고 싶으면 샴푸하고 나서 삼성 펌제 바르고 한 30분 있어도 돼요. 그때는 있어도 되고 웬만하면 연화를 빨리 해주세요. 깨끗이 헹구셔야 되는데 샴푸를 하는 게 나아요. 그게 더 깔끔해져. 이게 샴푸가 5.5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pH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삼성포 없으면 그냥 알칼 해도 돼. 상관없어요. 별 차이 없어. 그냥 알칼 해도 돼요. 근데 요즘에 전체적으로 나온 샴푸들이 다 삼성 샴푸예요. 자, 이분은 염색 손님이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가볍게 하면 돼요.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만 하시면 돼요. 가볍게. 됐어. 파울 드레이까지는 안 하고 이거 살짝은 물기만 없애고 이때 끝에만 발라주면 돼요. 끝에만 조금만. 끝에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시간 있을 때는 솔직히 30분 있는 게 더 좋아요. 30분 있는 게 더 좋아져요. 훨씬 부드럽게 나오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일주일 차이야. 이걸 바르면 2주 동안은 되게 부드러워요. 30분 있으면 3주 부드러워. 40분 있으면 40분 부드러워. 금요일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는 즉각적 효과가 있어서 한 2, 3분이 된 것도 돼요. 한 것도 돼요. 지금 벌써 머리가 보면 단단해져서 벌써. 벌써 머리 보면 단단해졌어. 단단해졌죠? 네네네. 단단해졌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기술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삼촌 펌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야. 기술보다는 약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그 이분은 뿌리 안 발라요. 뿌리 바르면 뿌리 잘 안 살아. 자, 이걸 바른 이유는 완전 컬이 탱글탱글 원하면 바르면 안 돼요. 건강모노. 그러면 컬이 루즈하게 나오고 대신 컬보다는 머리를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발라줘야 돼. 아, 여기 있는 부분이 조금 끝에가 있는데 이 머리는 이제 120도로 하면 안 돼요. 90도로 해야 돼요. 120도라면 똑같이 가지. 부드럽게 지금 머릿결을 좀 결정해 주는 거야. 지금 부드럽게 단단해졌어요. 삼지 뽐지하고 샴푸를 좀 해줘야 돼. 아니면 뻣뻣해 좀 해줘야 돼. 그 투티버튼은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 일반 시중 트리트먼트 있잖아. 아무거나 해도 돼요. 샴푸할 때 가르침 아니에요? 응? 샴푸할 때 가르침 아니에요? 가르침 있어? 샴푸 터프하게. 그래, 처음 듣는 얘기네. 가르침 있어 이제? 네. 허세? 몰라,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서비스. 자, 이거 빼주고. 오케이. 자, 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수건으로 좀 감싸서 잠시만요. 오케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일어나세요. 그렇지? No. 부드럽지? 네. 이 상태에서 90도 하세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경화제에서 그래. 동생 파마 약 써서 그래. 뿌리 벌써 살아 보이네요. 말려서. 자, 여러분들 머리 말리셔도 막 말리지 말고 뿌리 살리면서 말리셔야 돼요. 철릴 때는. 자,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거야. 좋아졌어, 벌써. 머리도 좀 좋아졌어, 이렇게. 아까 까칠까칠했잖아. 그걸 다 없앤 거야,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되게 까칠. 근데 아직까지는 좀 어쩔 수 남는데 이 부분은 손상이 심한데 세팅을 말면 또 그래요. 이 머리는 안 돼요. 낮은 온도. 분무기 나왔습니다. 이게 동호색 분무기. 파마할 때 이게 제일 좋아요. 자, 이제 뿌리부터 살릴 거예요. 열보호제부터 바르셔야 되는데 동호색 에센스 이것만 바르고 와 있는 게 좋대요. 동호색 에센스 바르시면 돼요. 동호색 에센스 하나만 발라도 돼요. 특허되셨어요? 같이 선물로 드릴게 에센스. 동호색 에센스 하나만 바르면 돼요. 이분은 뿌리를 살린다고 해도 뿌리 가까이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약해 있어요. 뿌리에서 1cm 띄고 살리셔야 돼요. 뿌리 1cm 띄고 뿌리에만 볼륨 매직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뿌리에만 볼륨 매직. 뿌리만 볼륨 매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 볼륨 매직. 뿌리 볼륨을 준다, 여기. 밑에는 이제 살리는 게 아니고 연결만 하게. 머리는 뿌리 볼륨만 준다. 뿌리 볼륨, 뿌리 볼륨. 됐어. 자, 여기도 꺾어서 살짝. 됐어, 이 정도. 앞머리는 두피 2cm 띄고 하셔야 됩니다. 2cm 띄고 무조건. 됐어.
이분은 너무 만성일 수는 없어요. 머리 약해서. 그래서 안 한 것보다 낫지. 뭐 드라마틱하게 이분을 바라면 안 돼요. 네이프를 너무 바짝 말면 쓸데없는 볼륨을 살아요. 네이프는 한 바퀴만 여기까지 마셔야 돼요. 물이나 PPT 1대 3. 자, 이거 뿌려서 할게요. 손상이 심하니까 뿌려서 완전히 자, 20으로 완전하겠습니다. 네이프는 한 바퀴 반이고 각도는 너무 들면 안 돼요. 자잘하게 나와요, 이 머리는. 층이 많이 없죠? 그냥 약간 다운시켜줘도 돼요, 이렇게. 자, 20으로. 오케이, 컬을 좀 있게 원하니까. 네이프는 바짝 말잖아? 뚱뚱하게 나와요. 이 정도 마셔야 돼요. 더 가까이 말면 안 돼. 이것은 한 바퀴 반. 한 바퀴 반. 끝에만 물 뿌려서 120도예요. 땅을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 중후해봐요. 소스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잘 나오지? 그냥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와. 바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설프게 말면 또 삐쳐요. 치커 3cm에서 땅을 보세요. 여기 웨이브처럼 삐쳐요. 앞머리를 좀 감싸줘야 돼. 볼륨 매직은 이쁘긴 한데 한번 자르면 없어져요. 이분은 평균적으로 2년에 3번씩 파마 하시는데 두세 번 잘라도 남아야 돼요. 그렇죠, 10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 모발끝 3cm. 이게 그냥 반곱슬처럼 살짝만 볼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론 롤 스트레이트. 이게 아이론 롤 스트레이트. 그냥 볼륨만 이렇게 살짝만 넘어가서. 됐고. 여기도 말면 안 돼요. C컷. 뺄 때도 살짝 이렇게. 오, 부드럽게 잘 나왔다. 한 바퀴. 5cm에서 감아주세요. 이거 한 바퀴 남아야 돼.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잔머리 있죠? 굳이 무리하게 말지 말고 이런 거는 아이롱으로 마는 게 더 좋아요. 한 바퀴만. 긴 머리 하지 말고 이런 머리를 아이롱하려고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0도. 90도. 반 바퀴. 이게 지금 주는 게 중간 볼륨을 주는 거예요. 편리라고. 반 바퀴니까 3cm에서 자궁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연결하셔야 돼요. 자궁 안 날려고. 됐어요. 매직기 하면 너무 달라붙으니까 볼륨 매직기로 가볍게. 근데 중간에 피면 안 돼요. 그냥 더 죽어보여. 여기 있지? 끝에만 약간만 긁어먼 줘요. 됐어. 이렇게만. 중간에만 더 달라붙어서 안 돼요. 이제 볼륨 매직기로 이거 살짝만. 피었으니까 여기도 살짝만 연결. 뿌리부터 살짝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로또 한 번 쳐졌어요. 그러면 안 돼. 파마가 잘못된 거예요.
롤도 안 봐도 나온 건 다 나와요. 근데 이 손님이 보통 가슴선 밑에 길다 그러면 롯도를 말아줘요. 탄력 있어요. 탈 드라이 바벨게 이렇게 바벨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살짝 부드럽게 이때 여러분들 주문을 외우시면 돼요. 예쁘게 말려라. 컵토퍼는 이렇게 쳐야 됩니다. 어깨 왼손 날라이처럼 좀 젊은 아가씨다. 근데 이때 어깨를 좀 잡아주면서 빼는데 한마디는 그냥 갈라지는 거 있나? 이런 거 떠나줘야 돼. 갈라지는 거 확인하고. 파마 하기 전에 너무 완벽하게 자르면 안 돼. 지금에서 머리 보셔요, 이렇게. 살짝. 오케이. 두상 90도. 자, 이렇게 떠서. 튀어나온 데. 이거 잘라줘야 돼, 이거 지금. 그리고 같이 몸이 와서 튀어나온 데만. 납작하잖아요. 이거 잘라주면 안 돼요. 자, 이 각도 그대로 옮겨. 사이드 별 자를 게 없다. 미세한 차이가 훨씬 더 우리가 쓸만이 납니다. 확인하고 조금씩. 70%까지는 그냥 막 말려도 돼요. 70%까지는. 마지막 30%에서 모양 내시면 돼요. 이 고객님이 컬을 좀 더 강하게 원하면 안쪽으로, 조금 더 루즈하게 원하면 반대로 말리셔야 돼요. 반대로 말리는데 보통 분들이 반대로 말릴 때 이거 귀 있잖아. 여기서 아랫부분을 말려요. 그러면 외부 자체가 너무 플랫해 보여요. 밋밋하게 보여요. 쳐져. 귀 위쪽으로 각도 90도로 이렇게 말리셔야 돼요. 이렇게. 옆볼륨 여기를 살리셔야만 머리가 큐트하고 어려 보이세요. 70%까지는 그냥 막 말려요. 그냥. 이렇게 말릴 거예요. 머릿속에 계셔서 스케치을 했으면 이렇게 안 좋아도 돼요. 이스터 스케치을 하면 안 돼요. 너 괜찮죠? 네, 좋아요.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좋아요. 아, 아 표정이 무서워서 모르잖아. 왜 나한테 맨날 무섭다 그래. 소리 꺾인 것도 없어요. 부드러워. 만져봐, 선생. 오, 괜찮지? 역시. 괜찮아? 예지. 자, 여기 뒤집어서 말리셔야 돼요. 아까 뿌리 안 산 것 같지만, 이게 보면 뿌리가 다 살아야 돼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거야. 이게, 아, 삼성펌드에서 그래. 우와. 삼성펌드에서 삼성펌드. 이렇게. 하기 전보다 다르지? 근데 보기만 해도 그치, 한 만져봐요, 부모님. 괜찮나? 아, 제가 딱 봐도. 부드럽지? 느낌이 살네. 이제 여기서 뭐가 부족하냐면, 여기가 좀 살아줘야만, 전체적으로 큐트하고 좀 샌드로 어려 보여. 기스템 있잖아. 손으로 여기서 발음 한번 주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해봤어요? 배웠어요. 아, 배웠어? 아, 배웠어? 누구한테? 네, 알려줬어요. 그래서 카트를 많이 해요. 어? 가르쳐 주신 거 카트를 많이 한다고. 귀선 위로 잡아서 여기 살짝만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살짝 가르쳐주세요. 중간. 중간. 여기만 잘라줘야 돼. 뻗치지도 않고 드라이한 것처럼 딱 나오죠, 이렇게. 네. 이게 시컬이야. 이런 느낌만 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아무리 드라이를 해도 안 돼. 아, 뭐 느낌만도 느낌이. 위에 뭐 문제가 있어. 위에서 볼륨감 이렇게. 전체 쉬운. 마지막 발라주는 건 윤기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가볍게. 이렇게. 윤기 있어 보이지? 네. 윤기 있어 보이지? 그래, 에센스를 마지막에 항상 발라주셔야 돼요. 사진을 찍어도 훨씬 더 루즈하게 부드럽게 나와요. 일자 머리 뒤엔 안 자르고, 시스로처럼 자르고, 여기는 너무 길어져 쳐져요. 반대로 레이어드 약간 내셔야 돼요. 뭐
정도 따지게 되면 레이어드 2번 정도 층이 있어야 되고 어설프게 웨이브가 있으니까 아랫부분이 언더부분이 너무 뚱뚱하게 보여. 지금 여기만 중간 미들 쪽 층 내셔야 돼요. 위에는 층 내지 말고 그럼 훨씬 더 슬림할 거예요. 그리고 웨이브는 제가 알아서 조금 여기서부터 뿌리까지 말지 말고 머리가 너무 약해지고 숱이 없어. 원래 이분 숱이 되게 많았는데 한 2년 사이 변했네요. 맞아요. 딱 2년 됐어요. 왜?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그때 맞아서. 잠깐 머리가 많이 빠져서 지금 엄청 빠져. 이분은 숱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괜찮죠? 말리기만 해도 이런 느낌. 드레 하나도 없이 어때요? 예뻐요. 2단 볼륨만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까지는 하는 게 아니고 뿌리 말고 여기서 살려야겠다. 여기 여기만 살짝만 살릴게요. 여기 살리고 안 좋죠. 뻗치진 않지. 그냥 이렇게 나오시게 연결되게. 이게 아이온 시컬폼이에요. 고객님은 원래는 조금만 냈는데 조금 더 내서 앞머리 내고 옆으로 돌리셔야 돼. 이렇게 이게 오셔야 돼. 이게 머리 옆에 있는 미국도 볼륨감 보세요. 그냥 아이로 한 바퀴 만들 살짝 이런 느낌 나오고 느낌이 나오고. 그럼 약은 뭘로 해야 될까? 염색머리에요. 여기 사이드는 무조건 초성분 해야 되고 뒤에는 근데 염색머리인데 머리가 좀 억세요. 그럼 여기는 뭐 건강모 약간 섞고 사이드는 손상모로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는 손상모로 하면 연화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여기는 건강하고 여기는 또 염색 자주 해서 좀 손상이 심해요. 그렇게 하시고 닦아내고 삼성 펌제 바르고 디지털 파마 20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웨이브 좀 강하게 원하니까. 세팅 두 번 하셨을 거예요. 그럼 디지털 파마 20%예요. 앞머리 아이러니까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뒤에도 보세요. 느낌 여기 볼륨 살고 여기 살짝 여기는 넘어가고 콜 느낌 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때? 드레 하나도 없는 거야. 만져봐요. 드레 하나도 없이 이런 느낌이 나오시면 돼요. 이건 제가 기술이 좋은 게 아니고 파마 약이 좋아서 그래요. 파마 약이 제가 만들고 좋아서 그래요. 그렇죠. 제가 파마 약을 좋아서 그런 거지 제가 기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삼성 펌제 그 파마 약을 잘 써야 돼요. 진짜 특허나셨어요? 기술이 좋은 게 아니고 파마 약이 좋아서 그래요. 이런 부드러운 거 만져보세요. 머리카락 반대쪽 안 만져봐도 육안으로도 나타나요. 느낌이 다르지? 오 너무 부드럽지? 이거 봐봐. 너무 예뻐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